지난 8월 전국 아파트 낙찰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%를 넘었습니다.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,373건으로 이 중 1,020건이 낙찰돼 43%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. 지지옥션은 지역 건설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 200여 채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. 낙찰가율은 7월보다 0.3%포인트 오른 80.6%로 두 달 연속 80%대를 유지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9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진행 건수를 기록했습니다.